저희 학교는 상당히 친숙적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상위권 학교예요. S 아니면 Y야, 내가 봤을 때.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셔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양이 가면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 가면 풀 이름을 외우거든요. 라틴어예요, 한 명이.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못 버틸 것 같아요. 하면 돼요. 약사로서의 직업에서 가장 큰 장점이 고임금과 고연봉.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35번째 시간의 2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사였는데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는 어떻게 가나요? 네. 저희 때는 이제 수능을 쳐서 이제 약대에 네. 들어간 시스템이었고 네. 지금 이제 피트 시험이라고 해서 아, 피트로 가신 거 아니었어요? 네, 저는 피트가 아니라 이제 수능 쳐서 아. 간 세대라서 나이가 아, 나이 20대인 줄 알았는데 아직 아유 네 아, 네네 아니구나 네 아, 피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여대를 가셨어요 아 저요 생각해 보니까 약대가 많잖아요 네네 저희 때는 20개 약대가 있긴 했었거든요 20개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6년제로 바뀌면서 이제 네. 35개가 되었고 아 35개밖에 없어요 네네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전부 약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35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위권 학교에 있겠네요. 근데 그게 지역마다 아, 지역마다 분배를 네, 분배가 거군요.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6년제로 바뀔 때도 이제 서울에는 아. 이제 0개, 아. 확장 0개. 확장 0개. 예, 예. 지역 엠빵. 응, 지역에 나눠서. 그래서 그때 점수를 보고 갔죠. 약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약사는 네. 이제 약대에서 수료되는 과정을 다 마치고 네. 그다음에 약사고시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아, 약사고시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고시를 합격을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약사 면허증이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약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6년제로 바뀌면서 이제 네. 바뀐 건 이제 실습이 좀 더 네. 심화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들이 당장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접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6년제 2+4 체제로 되면서는 뒤에 실습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약국이라든지 약회사라든지 네. 뭐 갈 수 있는 진로들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실습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심화 실습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중에 또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가서 실습을 좀 심화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대에서는 뭘 배워요?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뭐 생물이라든지 화학 이런 거 이제 기본기 이런 과목들을 많이 했었고 일반 교양들 있잖아요. 어, 일반 교양. 자기가 학점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양들이 있어요. 필수 아, 교양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이수를 했었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전공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뭐 생약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생약학은 약간 약초에 기반이 아. 된 그다음에 실습 같은 것도 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 그런 게 약재학, 약물학, 제재학 이런 것도 있고요. 제재학 뭐예요? 만드는 건데요. 아. 그 뭐 제약회사에서 네. 잠깐 뇌를 저쪽에 놔두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부하면서 잠깐 잠깐 뇌를 저쪽에 놔두고 오신 것 같은데 일단 약시험 치는 과목들 네. 있겠는데 네, 약물학 있고요. 네. 뭐 약재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흥미하는 거야? 지금 나랑 방송하면서? 약법도 있고요. 네. 더 배워야 되니까 네. 또 약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약 사전 같은 약전도 오. 있고요. 그때 과목 제가 쳤었던 과목은 총 12과목 정도 되긴 했었거든요. 네. 아 그런데 말씀하신 약물학이 뭐예요? 우리 몸에 그 약이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약제약은? 약제약은 약이 되려면 이제 네. 그 물질이 약효도 있어야 되지만 안전성이랑 안정성도 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내 몸에 그 과정?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방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뭔가 미묘한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안전성과 안정성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안전성은 safety 약이 약도 되고 독도 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맞아 맞아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용량 이상이 되면 독성을 나타내고 어느 용량 이하가 되면은 약효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효가 나타나는 적정한 용량이 있고 이제 네. 그걸 이제 임상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용량이 정해지겠죠. 네. 이제 그걸 이제 먹었을 때 그 독성을 넘지 않는 네네. 넘지 않아야 된다.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게 safety고 이제 안정성은 stability. 이 약이 뭐 상온이라든지 어떤 보관을 하는 아. 거에 있어서 그 약에 그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아마 약의 상태를 그죠. 네. 쉽게 말하면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너무 약한 용어 네.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말수가 네.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가고 있고 네. 리액션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약대의 분위기는 네. 좀 어때요? 네, 저희 학교는 상당히 친숙적이었어요. 동기끼리 똘똘 잘 뭉쳤고 네. 네, 서로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 뭐 폐쇄적이거나 기수 문화는 거의 없나 봐요. 네, 없어요. 의사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을 다루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약사 네. 그런 거 별로 없나요? 약대도 어떤 특정한 약대는 아. 이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약대 학교 안에 그런 분위기 있긴 하거든요. 거기 이니셜이 첫 글자가 대학이 많잖아, 어차피. 알아요, 다들. 아, 다 알아요? 아, 알고, 어, 알아. 말 안 해도 알아요, 다들. 어, 그럼 보통 이렇게 말 안 해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상위권 학교예요. S 아니면 Y야, 내가 봤을 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대학은 그 대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남녀 비율은 좀 어떻게 돼요? 남자 0, 여대 1. 아, 우리 아, 학교 말고? 아, 그렇죠. 제가 미쳤어요. 지금 여대 남녀 비율 어떻게 되냐고 내가 물었어. 누가 웃었어? 이거 분명 비웃음이야. 이 씨. 아, 그렇죠. 거기는 0이겠죠. 네. 거기 1이 있음이 당한 거잖아. 네네. 근데 네.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여대가, 아, 여대가 또 존재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대 그 규모가 크거든요. 여대들이 다. 명수가 커서 그런지. 확실히 저희 또 약국에 가보면 네. 남자 약사보다 여자 약사가 좀 더 한 7대 3 비율 정도 많은 것 같아요. 7대 3? 어, 여자가 7. 아. 왜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요, 확실해요.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저 원래 약간 신기했어요.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좀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수치를. 눈에 와닿잖아. 아. 다만 제 말의 절대 아. 그거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 내가 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뭐 7대 3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뭐 통계친 자료야? 고등학교 때 공부랑 약대 공부가 좀 다른가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고등학교 때는 다양하잖아요, 배우는 과목이. 네. 다양하고 엄청 깊진 않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뭐 이해 과목도 있고 암기 과목도 있고 뭐 예체능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반면에 네. 모든 전공이 그렇겠지만 이제 약대에 들어가면 좀 더 약학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암기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에 가면 풀 이름을 외우거든요, 입학하면. 아. 라틴어예요, 학명이.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아.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 혹시 의사나 약사나 네. 뭐 치과의사 이런 분들은 네. 사실 좀 똑똑한 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죠. 양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네네. 저 같은 평민은 거기 들어가면 물론 들어갈 수 없지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버틸 거야. 하면 돼요. 저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자기개발 작가이긴 한데 네. 하면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완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왜냐면 제가 암기를 진짜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통과할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뭐 1등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암기한다고. 몇 살 때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어, 저 이미 나이를 좀 많이... 25 아. 때부터 일을 했었고 네. 근데 저는 첫 번째 근무지가 서울대병원이었거든요. 서울대병원? 네, 그래서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국 약사는 아니었고 네. 병원 약사였고 병원 약사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약국도 궁금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국으로 그 다음은 가서 약국에서 또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자 해서 야간 약사로 다시 옮겨왔고 그렇게 해서 약국이랑 이제 병원 야간 약사랑 같이 지금 쭉 해오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약사하고 싶은지 지금 추가 답변이 있다고 스스로 오셔서. 아, 아까 사회적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워라벨을 좀 추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약사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워라벨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다음 주면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아, 출퇴근 시간 어떻게 되는데 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면? 보통 한 9시부터 해서 네. 7시까지 해서 보통 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곳이 많고요, 평일에는. 네. 그다음에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는 약국도 있고 안 하는 약국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보통 격주로 한 번씩 나가긴 하는데 네. 뭐 매주 나가야 되는 약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는 약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그렇게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도 약국이 밤늦게까지 여는 약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 24시간 약국도 가끔 하나씩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야간에 약간 근무할 수 있는 약사를 파트로 뽑는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약국장님 재량으로 이제 고용을 하시죠. 그래서 출근 시간은 보통은 9시 시작해서 뭐 7시나 이렇게.
자격증이 딱 굉장히 큰 네. 힘을 발휘하는 네네.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은 굉장히 좀 낮긴 하겠네요. 약사로서의 직업에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안정성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네, 안정성이 있다는 거는 고임금과 고연봉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만약에 고임금과 고연봉을 자기가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면은 아 약국을 오픈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 뭐 제약회사의 연구직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도 네.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약간 언어를 좀 읽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